네, 이제 구조물이 완성됐으니까 핸드 타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을 넣어야겠죠? 제가 아까 잎을 다 제거하지 않은 거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얘를 제일 먼저 넣으시는데, 선생님도 여기 아까 구조물 제가 막아놓은 데 있죠? 그쪽을 향해서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딱 막혀 있는 부분, 그쵸? 여기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잡아당겼어. 그쵸? 잎이, 예, 조금, 아이고, 잎이 조금 뜯어졌는데, 제가 뜯을게요. 예. 이게 조금 좁아서, 사실, 예, 잎이 많이, 저기, 뜯어졌는데, 여기가 조금 넓으면 잎이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데, 휘어졌으면 선생님들이 요 사이로 넣어서, 얘를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돼요. 줄기 예, 이렇게 잡고 잎이 있으면은 요 잎이 선생님들이 꽃 넣을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 말차가 위로 올라가도 되고 루스커스가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예, 한 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이로 넣으시면은 예, 처음에는 일자로 잡으셔야겠죠. 예, 요 사이로 넣으시면은 예, 이렇게 그쵸. 루스커스가 딱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넣으셔야 될 거는 좀 얼굴이 가벼운 애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는 어때요? 예, 아웃, 바깥으로 넣는 거죠. 너무 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쳐주시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간 일자로, 그쵸? 이렇게 잡아서. 그쵸? 만일 이게 내가 너무 튀어나왔다 그러면 잘라주시던가 살짝, 예, 아이고, 아래로, 끊어주셔도 되고, 아래로 내려서 다른 데다 옮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끊어져 버리는데, 요렇게, 그쵸? 또 다시 돌려서 이쪽에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미를, 미니 장미를 하나 더 넣을게요. 그래서 잎을 다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잎을 활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이제는 스탠다드한 장미가 들어가야겠죠? 예, 얼굴 너무 크지 않은 거, 예, 일자로 뻗은 애를 예, 찾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꽃은 되도록이면 같은 높이에 있지 않게 지그재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돌려서 제가 루스커스를 하나, 지금 위에, 예, 제가 지금 세 개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지 않게 받쳐주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베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거베라를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렇게. 자, 장미가 움직여지시면은 선생님들이 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게 휘어져 있네요. 네, 얼굴이 꺾여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네, 여기에서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넣고 나중에 또 만지셔도 선생님들 상관없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장미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예,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한번 장미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거치면 장미 잎사귀 하면서 제거해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넣은 다음부터 예, 여기 받침 건너편으로 제가 줄기를 넣을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약간 스파이널 라인을 완벽한 스파이널 라인은 하지만 약간의 스파이널 라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넣으실 때 건너편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 약간 사선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사선을 제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또 이렇게 그쵸? 넣는데 여기 보시면 얼굴이 너무 자기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조금 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쳐줘서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장미 이제는 완전히 건너편으로 돌아가 주세요. 건너편으로 작은 원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이제는 큰 원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널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 어떡해요? 네, 루스커스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고정을 시켜주면 좋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시고 또 돌려서
예, 여기 장미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베라 가는 게 좋겠죠. 예, 루스커스 큰 원으로 넣으세요. 반 정도 내려오신 다음에는 큰 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훑으셔서 예, 큰 원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사선 스파이널 라인으로 하려면 저쪽으로 돌려줘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베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이렇게 잡는데 사실 제 앞쪽에서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미니 장미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 장미 여기서 넣어서 큰 원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얼굴이 그럴 때는 네, 조금 쳐주셔야 돼요. 네, 솎아주셔야겠죠? 이 줄기가 너무 길면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일자로 조금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원으로 네, 스파이널 라인으로 이제 돌리셔야겠죠? 네, 장미를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얼굴이 붙여지지 않게 해서 스파이널 라인으로 다시 또 여기서도 버베라 하나 넣을게요. 이제 꽃도 골고루 들어가게. 내가 만약 원하면은 예, 아 여긴 작은 원으로 들어야겠다 싶으면 작은 원으로 넣으세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스파이널 라인으로 잡으시고 또 예, 루스커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손이 구속돼서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그쵸? 얼굴이 붙지 않게 네, 이렇게 붙으면 이 사이에 루스커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루스커스는 20대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루스커스 네, 넣어서 네, 스파이널 라인 잡으시고 또 이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다시 또 장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파이널 라인 예, 바인딩 포인트에는 잎사귀가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겠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예, 꽃은 항상 그냥 두지 마시고 예, 루스커스로 좀 받쳐주세요. 이게 작품의 지름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다시 또 여기서도 뭐 장미 한 송이 예, 또 넣어도 되겠죠? 잎사귀 띄워주시고 그쵸? 아래 부분이 제일 넓은 부분. 포인트 부분은 요쪽, 요 부분이 되겠죠. 루스커스 또 넣으시고, 훑어주시고. 그쵸? 잎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제거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훑어주셔도 돼요. 다시 또 돌려서, 그쵸? 이렇게 또 미니 장미 없으면 미니 장미 넣으시고, 장미가 부족하면 장미 넣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장미 넣어주시고, 또, 거베라도 한 송이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또 루스커스 가장 넓은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돌리는 선생님들 여기가 지금 60cm는 전체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래를 위 비율이 하나 둘 셋 하나 5 정도 되면 아래 한 3 정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아도 상관없고 앞쪽에서 먼저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예, 다발을 옆에 놓고 예, 자르셔야지 이게 골고루 균일하게 다 똑같이 자릅니다. 조금 모아서 예, 앞에서부터 그쵸? 한꺼번에 자르면 잘 안 잘리죠. 예, 이렇게 앞에서부터 균일하게 예,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선 자르기. 자르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쵸? 이렇게 사선 자르기. 돌려서 자르셔도 되고, 예.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 이쪽으로 하면 이게 안쪽으로 잘리겠다 하고 생각하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이쪽은 여기로 잘라야겠죠? 예. 위에 부분이 보여야겠죠? 예. 위에서 잘린 부분이, 예.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사이즈를 조금 짧게 잘라야지 예, 쓸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사선, 그렇죠? 물올림이 잘 되기 위해서 사선 예,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예, 잘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